오늘은 266쪽 육사효를 한번 읽어보지요. 육사는 지림이니 무구하니라. 사거상지하야 여하체상비하니 시철리머하니 임지지야라. 인도 상근고로 이비비지라. 사거 정미하야 이하응어 강령지초하님. 척근군지미하야 수정이 임현하야 이친이 뭐하람. 시무군이 수처의 당열세람. 처특기비하야 하응초구하님. 성림지진이 의무구자야람. 상할지림무구는 위당열세람. 거근군지비하니 위득기미요. 이음처사니 위득기정이요. 여초상응하니 이하현이람. 소이무군이 개유위지당야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 서 있는 위치가 합당하기만 해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처럼. 육사는 지림이니 무구하니라. 육사는 지극한, 지극히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임한다. 또는 지극히 임한다. 그러니 허물이 없을 거다. 근데 이 지자를 가깝게, 가까울 근자로도 볼 수 있고, 친할 친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지극히 만다는 건 그런 의미로 보세요. 사, 거, 상지하야, 이 육사요, 사효가 상궤의 맨 밑자락에 있어서 여 하체 상비 아니, 하체와 더불어 서로 비. 비는 이게 이제, 인접한다, 맞붙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시, 절, 이머, 하니. 여기는 지극할 지자로 써 있는데, 정전은 이 지자를 간절할 절, 절자로 풀이한 거죠? 시, 절, 이머, 하니. 아주 절박하게 아래 사람들하고 임해 있으니. 임지지하라. 임하기를 지극히 한다는 거다. 임도 상근 고로. 거기 임도 상근이라는 네 글자가 참 중요한 글자예요. 임도는 어디에 임한다는 것은 상근,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 앞에 임할 때도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도록 가까이 다가가고 일을 할 때도 일을 해결하는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임도 상근이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고로 이비이지라. 그 비로서 지극함을 삼았다. 아주 맞붙어 있다시피 탁 붙어 있는 것을 지극하다고 표현한 것은 비, 친비한 것,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지극하게 여긴 거다. 사거 정의하야 이 사효가 정위치에 있잖아요. 음효로서 음의 위치에 있으니까 정의에 거해서 하응어 양강지초하니
음양이 서로 응해지는 거니까 아래로 양강지초, 강양지초, 강이면서 양효인 초구효하고 응하고 있으니 처근군지 위하여 임금과 아주 가까운 곳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수정이 임현하여 자기 정도를 지키면서 임현 저 아래에 있는 초구효한테 그 초구효를 믿고 의지하고 신임하고 있어서 이 친미모하라 친하게 저 아래에 있는 초구효와 친하게 임하고 있더라 하죠. 시무군이 이러므로 허물이 없으니 소처 당할세라.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한 바가 합당하기 때문이다. 저 듣기 위하여 그 위치를 얻어서 하응 초구하니 아래로 초구효와 응하는 자리에 처해 있으니 상림지지라 서로 임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니 의무구자야라. 마땅히 허물이 없는 것이다. 거기 266쪽 마지막 줄에서 그 앞에 줄 보시면 지소이 무구라고 한 그 줄 밑에요. 우 지부택 끝에서 두 번째 줄. 예. 266쪽 끝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가시면 지부택 택의지 이 여섯 글자를 좀 알아보세요. 지부택 예. 땅은 연못에 붙어 있고 또 연못은 또 땅에 의지하겠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지택님 님께의 상이 그렇잖아요. 지부택 땅은 연못에 붙어 있고 또 연못은 또 땅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서로 그 경계선이 되는 자리가 육사효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극히 임한다라는 지림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상활 지림무구는 미당열세라. 지림무구라는 말은 그 위치가 합당하기 때문이다. 거 근군지 위하니 임금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니 위 득기임이요. 그 임, 임무를 책임을 얻은 것이고 이음처사하니 음효로서 사의 위치에 처했으니 미 듣기 전이요 그 정도를 얻은 것이고 여초상하니 저 초효와 더불어 서로 호응관계가 되니 미 하현이라 그 현인한테 낮출하자예요. 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양으로 따질 때 음보다는 양을 현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인한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된다. 소위 누군이 그것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가 되니 개유위지당해라. 그것은 하나로 뭉뚱거려 본다면 위치가 합당한 대로 말미암기 때문이다.